물론 보시다시피 야구 선수고요. 그때 당시에 최고의 히어로였죠. 투수 박철순 씨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그때 당시에 박철순 선수 시험했잖아요. 네. 역할이 부담스럽지 않은데 너무나 또 되게 미남이셨다고. 그러니까요. 네.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미남이셔서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. 그래서 야구 경기하는 장면 찍을 때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. 부담이 안 되겠어요. 모든 어떤 역할을 맡아도 부담이 되는데, 예, 최선을 다했습니다. 예, 그때 당시에 제가 거의 태어났을 때 당시에 그 자료, 비디오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요. 그 촬영하기 전에 비디오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돌려가면서 나름대로는 독학을 했는데, 그게 거의 뭐 한 10년 운동하신 분의 폼을 그 몇 번 봐가지고 따라한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근데 뭐 비슷하대요. 한번 보여주시죠. 그렇죠. 박재순 씨가 그 포즈들, 캐쳐들 사인 보는 포즈가 독특하세요. 이렇게 했다가 가지런하게 놓으시고 공을 이렇게 글러브에 넣으시고 이렇게 숙이세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업 할 때 이렇게 하시고 킥이 높으세요. 그리고 킥을 하실 때 손을 떨어뜨리고 손 한번 튕겨주고 이렇게. 빨리 보세요. 제대로 나왔나 보네요. 워낙에 처음에 시나리오 받고 읽었을 때부터요, 굉장히 그 요즘에 영화들이 다 그냥 자극적이고 되게 가볍잖아요. 근데 처음에 시나리오 접했을 때부터 굉장히 작품성 있고, 그리고 참 그 감독님의 의도가 너무 좋았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화 그대로 잘 나와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좀 자극적이고 가벼운 그런 영화, 그냥 웃고 아무 생각 없이 웃는 그런 영화보다는 보시고 난 다음에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, 네, 그런 좀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렇게 될 겁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